네. 유튜브에서 대서양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종목은요? 안녕하세요. EV 첨단 소재입니다. 아, 와, EV 첨단 소재. 이거 정말 대단히 잘 갔다가 내려가는 속도도 대단히 빠르다. 뭐든 대단한 EV 첨단 소재. 매수가가요? 8,700원. 아이고. 비중 16%입니다. 잠깐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손절 타이밍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종복 전문가께서 알려주세요. 아, 저거군요. 야, 저거 올라갈 때 얼마나 진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그냥 훅. 아, 이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네.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이종복 전문가님, 이거 괜찮습니까? 와, 이거 지금 저 이거 실시간 끊겨가지고 튕겨서 나갔는데, 어? 뭐야? 다시 올라오네요. 400명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 갈까요, 여러분? 아, 맞죠. 제가 들어오실 또 뭐 시간 끄는 거는 또 확실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오늘 약간 이게 EV 첨단 소재가 이게 제가 가장 조심하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진짜 대표 주식이에요. 네. 유상증자 건 가지고 이게 3개월이 아니고 며칠 만에 이렇게 날린 거냐면 유상증자권으로 22일이면 한 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증자를 어서 해갖고 이걸 장난질을 쳤냐면 11월 달에 증자 뉴스 나오면서 주식을 완전히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증자 때문에 하한가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죽었다 살아났고요. 거래 정지 돼가지고 사람들 다 털어내고 진짜 사람들 다 이렇게 밀어댈 때 이걸 버틸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거기에 거래 정지까지 시켰어요. 그래놓고 한 달 만에 22일 만에 정확히 2천 원대, 그러니까 저점이 얼마냐면 1,581원이에요. 1,581원에 17,700원, 여기 1,581원 찍었을 때가를 기준으로 하면 19일 만에 10배를 넘게 올린 주식입니다. 이런 게 뭔가가 좀 거시기 하겠죠. 그래, 이런 주식을 일반인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선택할 만약에 권리가 있었다면 저는 이 주식 절대 선택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이토마토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걸 선택하는 거고, 전문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이 종목이니까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주식 쫓아가지 마시고, 아까 왜 그거 지오 엘리먼, 아니 그 뭐죠 여러분, 그거 그 지에논 에너지 이름 바뀐 거, 그거 그분 그렇게 좋게 얘기한 것도 운 좋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5,370원까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아까 그들 종목들, 그 이름 바뀌었던 그 리튬 관련주들, 포스코 제가 잘 보라고 했죠. 그 이름 바뀐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이 주식도 뒤풀이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풀이가 나오면 7,500원에서 8,000원대 가면 그냥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주식으로, 조금 더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주식, 아까 뭐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 안전한 주식으로 들어가서 조금 시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저는 EV하고는 억하심정이 없고, 이건 좀 전문가 사명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 19일에서 22일 만에 10배를 올립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